여기 한 동이 아시아채에서 심은 하우스입니다. 아직 다른 두 동에는 고구마 종순을 4월 한 달간 배워놔야 되기 때문에 한 동만 시작했습니다. 나머지 두 동은 5월 달 되어야 아시아채에서 들어갈 거예요. 자, 이건 어제 갖다 놓은 건데 보충해서 심으려고 갖다 놨습니다. 그리고 이건 아내가 뭉뚜이라고 부르는 나물인데 베트남 사람들이 부르는 건 뭉뚜이라고 합니다. 이쪽 망은 아내가 앉아 있는 데까지 뭉뚜이가 생겨져 있고요. 이쪽 망은 공심채 모닝글로리라고 한 망에 다 생겨져 있습니다. 공심채는 워낙 많이 나가는 채소이기 때문에 많이 심을 수밖에 없죠. 뭉뚜이가 여기에서 끝나고 이건 뭔 채소지? 봉꾸에. 봉꾸에? 응, 봉꾸에. 이것도 향이 있나? 응? 향이 있지. 돌 미나리처럼 생긴 거 얘는? 이거 몸. 몸? 응. 봉꾸에도 많이 심어야 뭐지? 다음 달에 밭에 가면 많이 심어. 노지에도? 노지를 많이 심을 일단 다음 달 이거 나오면 까지 조금씩 나가 있어야 되지. 그래야 조금 심는 거. 얘는 뭐 어디 쓰지? 이거 향 있지. 네, 거의 뭐 향은 다 있네. 쌀국수도 해고. 쌀국수. 돼지 곱창 그 만드는 것도 하고. 돼지 곱창, 곱창 막창 이런데. 뭐 안에 넣고 만들었어. 이거 엿구처럼 생긴 거 얘는. 얘도 이상해. 향이 있고 라우람 얘도 맨 쌀국수에 많이 들어가지. 또 닭고기 있잖아. 주물럭 이렇게 하면 라우람 넣으면 맛있고. 닭고기 주물럭에 라우람. 왜 벌써 수확했어?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. 조금 좀 뭐지 뭐로 커서. 커서 솎아 주는 거네. 솎아줘야지. 얘가 뭐라 그랬지? 민트, 박하. 박하도 종류가 많아. 박하가? 여긴 아무것도 없네? 이따가 심어. 뭘 심어? 이거 엽가 심어. 응? 엽가? 이게 엽가야? 고구마 2,000원 생겼는데? 이것도 향이 있나? 이거, 그 뭐지? 문고기처럼 비린내 나. 비린내? 한번 맡아봐요. 어떻게 맡아? 풀이 한 개 뜯어도 돼? 근데 몸이 좋아요. 몸에? 뭐 어디 좋은지는 내가 또 검색해 봐야 알지. 그래, 가서 또 해. 방금 요 잎을 한 장 떼서 제가 코에 대 봤는데요. 향이 참 신기한 게 우리 그 민물고기, 붕어, 잉어 그 비늘 있는 물고기들 비린내하고 똑같은데요, 이거. 누가 낚시해가지고 붕어를 잡으면 손에 묻은 그 냄새, 그 냄새하고 이 잎하고 냄새가 지금 어떻게 똑같이 납니다. 이쪽은 민트하고 박하. 여긴 벌써 수확했네. 얘들 새로 나지? 계속해서 잘라서 수확하고. 여기는 다 공심채. 공심채는 다 한 망이고요. 베트남 나물 그 전부 그 정식 학명을 알아야지. 뒷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베트남 채소 이름으로는 인터넷으로 검색이 안 되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네. 하우스가 우리 세 동이 있는데 나머지 두 동은 4월 한 달 고구마 종순을 수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시아 채소를 심을 수 없고 여기 한 동에만 일단 수달에 수확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5월 달 되면 이제 총 우리 아시아 채소는 3동이 될 겁니다. 하우스는